네,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희찬입니다. 우선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? 네, 매출액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낸 그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일정, 정해진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에게 이제 가맹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 사람, 판매자가 이제 지불하는 제도인데요. 요즘 같은 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대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그런 공약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. 또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서, 즉 매출액이 작을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, 근데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거나, 3억 원을 초과하되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. 1.3%. 그리고 5억 이상일 때는 2.5%, 다소 좀 무겁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담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의 담배가 대부분이 저도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배 매출이 45.9%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서 뭐 그 일정 기간 동안 팔리는 그 여러 물건들의 총액 매출 총액의 절반이 담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담배라는 게 다른 상품과 달리 그 세금이 아주 특수합니다. 담배 한 갑이 뭐 4,500원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세금이 74%입니다. 일반 다른 상품에도 붙는 부가가치세를 빼면은 65%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. 그리고 이 65%는 바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. 아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세금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좀 부풀려져 있는 건데, 일반 상품보다는. 그리고 이것이 다 이 세금까지도 65%에 해당되는 이 세금까지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고, 부풀려진 매출 때문에 우대 적용을 갖다 못 받는,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.3%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, 이 담배에 붙어 있는 특수한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불려지는 관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을 넘게 되고, 그에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.5%라는 걸 내게 되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세금인데, 이 세금을 갖다가 유통 단계에서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그 편의점 가맹점주가 이 세금을 갖게 되는, 부담하게 되는, 가맹점 수수료로 이 세금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거. 이 세금이 사실은 수익이라면 수익이 발생된 만큼 세금을 더 내는, 가맹점 수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, 국가가 가져가는,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중개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매출에 포함돼서 자기 매출로 이윤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매출로 환산되어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갑을 관계로 인해서 노예 계약 등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. 많고, 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겠다는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, 그리고 전체 매출의 절반의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어떤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금 이제 부과 체계를 좀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그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?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 소상공인에게 매우 좀 불리한,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
감사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는 제가 감사원장 취임한 이후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예,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